안녕하세요. 최재찬입니다. 최재찬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단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직관펌프 생각을 열다는 건데요. 이 양반 말을 빌자면 직관펌프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저 늑대와 양치기 소년. 네네. 이런 이야기를 쫙 들으면 뭔가 느낌이 딱 오죠. 네. 교훈이 팍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우와 두루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이 팍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구나 잘 아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그걸 들으면 생각이 탁 온다 이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사고 실험인데 직관을 불러일으켜서 명제를 논파하고, 네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게 맞지, 그거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즉설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사유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펌프 작용을 네. 통해서 생각을 열어주고요. 목공에게 좋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도 네네. 좋은 도구가 필요하다. 네 생각을 펼치고 그렇죠. 넓히고 네. 깊이 있게 네. 하는 여러 도구들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놓은 도구를 내가 가져왔으니까 우리 함께 생각하고 네. 공부하자.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무리 베베 꼬인 문제도 척척 해결이 가능한 천재도 아니요, 또 끈질긴 의지력이 몸에 밴 사람도 아니라면 이 책을 꼭 추천을 합니다. 생각 도구를 유용하게 사용하실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온북TV에서 준비한 책 소개 영상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철학 교수이자 인지연구센터의 공동소장직을 맡고 있는 대니얼 데니시 쓴 이 책은 상상력과 집중력에 관련된 생각도구 77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생각도구들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나머지 도구를 설명하되 도구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주제에 따라 분류했습니다. 독자들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깊은 지식의 도구인 직관 펌프를 통해 생각을 할 때 혹은 타인과 논쟁을 할 때 갖추어야 할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상대가 정확히 어떤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지 정밀하고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장대익 선생이 네. 다들 존경하시잖아요. 우리 장대익 선생께서 앞에 추천사를 쓰셨는데 재밌는 예를 들어놓으셨습니다. 19세기 이누이트족, 이누이트족 말고 뭐라고 그러죠? 에스키모라고 그러죠? 네네. 에스키모란 말은 안 좋은 말인 거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이누이트로 써야 되죠. 날고기를 먹는 사람들 네. 이런 식으로 좀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누이트란 말을 써야 되는데 이누이트족 역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20년대 그린란드 북서 쪽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족에게 전염병이 도는데요. 노인들이 다 돌아가실 뻔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다들 전승을 하잖아요. 노인들이 네, 네. 제가 젊은 사람에게로 네. 젊은 사람의 어린아이에게로 전승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약, 네. 배, 작살, 활, 화살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암흑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해서 다른 쪽 이누이트들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1862년, 그로부터 42년에 다른 섬에서 이누이트족들이 건너오는데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적 전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시 문명이 복원이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되고 전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철학도, 삶도 그러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승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면 네네. 이번에 이제 직관 펌프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네. 또 예를 들면 귀루법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 저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피사 네네. 피사에 있는 기울어진 탑 피사의 사탑에서 그 둘을 떨어뜨려 보잖아요. 뭐 이를테면 이게 작은 거고 이게 큰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큰 게 먼저 떨어질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을 했죠. 근데 공기의 저항이 없고 마찰이 없는 한 똑같이 떨어져야 맞잖아요. 물리법칙상. 근데 꼭 그걸 실험만 해야 아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 생각은. 이를테면 이건 들고 갈게요. 이게 큰 거 작은 거. 이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가벼운 거고, 이를테면 오른쪽 이게 무거운 거라고 한다면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생각은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고 먼저? 가벼운 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갈릴레는 이걸 실험을 해서 네네. 이게 맞지 이렇게 했고 기울어진 탑에서. 근데 이 사람은 꼭 그럴 필요는 뭐 있어? 난 말로 설명할 수 있었는 거예요. 이 둘을 한꺼번에 묶어버립니다. 이 둘을 묶어요. 그러면 가벼운 건 천천히 떨어지고 무거운 건 빨리 떨어지니까 가벼운 거가 무거운 것을 당겨주겠죠. 그래서 네네.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게 정반대로 이 둘을 묶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거운 것에 가벼운 무게가 더해지니까 100kg였으면 110kg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110kg짜리가 떨어지니까 더 빨라져야 네. 되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벌써 모순이 생기죠. 그게 규律법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몇 차례 읽어봤는데 방금 전에도 헷갈릴까 봐 다시 제가 네. 줄거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 양반은 규律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전제에서 형식상의 모순을 이끌어내서 논증이 틀렸음을 밝힌다. 네. 그런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의 공구는 이름표를 다는 일, 규정하는 일, 예를 드는 일, 네네. 그다음에 유비와 은유, 그러니까 비유법 아시죠? 네네. 은유법, 뭐뭐처럼, 뭐뭐같이 내 마음은 호수요 네네. 이런 것들처럼 유비와 은유, 발판 놓기, 사다리가 있으면 지붕으로 올라가기 쉬운 것처럼 네네.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수공구, 마음 네. 공부하는 공구들인데 자기는 여기에 규류법도 네. 더하고 그다음에 직관펌프라는 새로운 방식을 그렇죠. 집어넣었다 네네. 자기는 철학을 네. 지배하는 힘이다 이런 방식으로 쭉 써나가요. 하여튼 간단치는 않아요. 저희들 한국 특유의 교육 시스템 있잖아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이과적 사고가 전멸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부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요. 이분이 수학적 설명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철학자 중에 이런 방식으로 수학, 그 다음에 컴퓨터 원리, 두뇌의 네. 작동 원리, 의학적 원리, 컴퓨터 원리, 튜링 이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종합적인 지식이 나올 수가 없죠. 전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접어놨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단어도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리즘. 어려운데. 우리 컴퓨터 알고리즘 맨날 이야기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페르시아의 수학자 무사알 콰리즘이의 이름이다. 알고리즘은 네. 라틴어. 라틴어를 거쳐서 초기 영어가 잘못 표기되어 지금 형태가 됐다. 이를테면 라틴어 알고리즘이 이렇게 네네. 가거든요. 근데 영어로서는 알고리즘 이렇게 가버려요. 알콰리즘이가. 알고리즘 대충 뭔 줄 아시잖아요. 네네. 재료의 중립성, 마음 없는 토대, 결과 보장. 이것도 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모두 알고리즘이다. 컴퓨터 세계를 이해하는 게 네. 사고 도구잖아요. 생각의 도구고. 우리 머리의 작동 원리와 유사하게 가는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생각의 도구들을 하나하나 검증해 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맨손에는 도구를 사용을 하듯 맨뇌에는 생각 도구를 써야 한다는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당연하지 네. 이 말이 논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어떤 독자가 확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간단하게 활용되는 생각 도구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 책 그 편집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네. 요약하기가 힘들었던 예, 것 같아요. 제 맞아요. 느낌은. 네. 뒷표지에 네. 그 일곱 가지를 뽑아놨는데 하여튼 네. 조금 더 일단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자신의 실수를 이용해라. 뭐 쓰레기에 네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당연하지를 찾아라. 네네. 당연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학자들의 버릇. 여기를 자기는 지적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솔직히 저도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이야기는 슬그머니 넘어가 버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니들이 모르는 것처럼. 전가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 읽다가 그래 나도 그런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네. 나도 사기를 쳤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이분은 그걸 정직하게 지적하는 거죠. 당연하지 할 때 거기를 쑤셔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네. 약점이 나와. 이런 식으로 생각의 맞아요. 지평을 네. 넓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 형태로 된 주장을 주의해라. 필요 이상으로 가정하지 마라. 상대방을 존중해라. 심오로운 함정을 조심해라. 이런데 제가 굳이 하나 알려드리고 읽어드리고 네네. 싶었던 건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저도 이제 뭐 토론 많이 나가고 저도 좀 고약하게 토론하는 스타일입니다만 이를테면 래퍼포트 규칙이라는 네. 상대방의 견해를 비판할 때 어느 정도의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네. 사정없이 내팽개쳐야 될까? 아니면 해상법 변호사질처럼 아주 못되게 해야 될까? 네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가지던데 저도 재밌게 읽었습니다. 첫째, 네. 상대방의 입장을 매우 명확하고 생생하고 공정하게 다시 표현해서 네.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미처 생각지 못했네요 라고 말하게 한다. 제대로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멋지게. 네. 두 번째로 의견이 일치하는 지점을 네. 모두 나열한다. 그래 이건 나하고 당신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상대방에게 배운 것을 모두 언급한다.
아시겠죠? 네 번째. 네. 이렇게 한 뒤에야 반박하거나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우리 간혹 언론인들이 네. 실수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유명한 학자들 인터뷰하러 갈 때 대충 네. 그냥 읽고 갔다가 네, 네. 그 좀 혹독한 낭패죠. 예, 상대방한테 낭패당하는 네. 경우 있는데 그런 경우도 해당될 거고 네, 네. 저희들 각종 토론이나 시사토론이나 학술토론 때 꼭 사용됐으면 하는 대단히 살아있고 예의 깊은 그런 부분이라서 특별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최 선생님과 제가 오늘 신간에서 마음에 와닿은 대목 한 군데씩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읽을 생각은 없고요. 맺음말 부분에 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이런 겁니다. 이분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화론자입니다. 네. 제가 읽은 바로는 진화론자로 읽었는데 합리적 네. 비판적 합리주의자들 이렇게 맺음말 부분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의식의 신비를 맞닥뜨리거나 이 행성에서 30억 년도 전에 이를테면 지적 설계자의 도움 없이도 생명이 탄생했다는 주장을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들으면 늘 이렇게 대꾸하고 싶어진다. 물론 당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 생각 도구를 챙기지도 않았고 노력도 안 하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면 신께서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멈추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뭐 솔직히 진화주의자입니다. 네. 합리적 비판주의자인데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세의 그 암흑시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에 르네상스 시대가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창조해 나가는 그런데 과학과 네, 생각과 네. 합리주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래 이건 신의 영역이야. 네. 이건 신비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멈춰버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불과 100년 전에 사람들은 DNA를 몰랐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죠. 네. 특히 이 중간 부분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네. 트리클 다운에서 업다운 방식이다. 전 이 표현은 처음 봐서 솔직히 접어놨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가 경제학에서 트리클 다운, 네네. 그 적화효과, 부자들이 잘 사면 밑으로 물이 떡떡 떨어져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산다. 네. 이걸 반대하기에 아니야, 밑에서 뿜어줘야 돼. 분수효과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씁니다만 네네. 진화론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적화효과라는 건데 위에서 결정해준 걸 우리는 따르는 네네. 결정론이었죠. 근데 정반대로 비결정론의 방식인 거죠. 철학적으로는 네. 예, 진화에 가는 거야. 미생물에서부터 쭉. 그래서 몇 억 년 전으로 가면 우리는 돌고래와 똑같은 조상이었고 그렇죠? 네. 몇십만 년 전으로 가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과 비슷한 조상이었고 그다음에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대륙으로 떠나올 때 그 네. 위대한 여정에 우리는 똑같은 조상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여하튼 생각을 막아버리거나 끊어버리는 여러 가지 편견들, 네네. 신비주의들, 종교적 그런 입장들에조차도 과감하게 도전을 네. 하고 자기가 철학자입니다만 자기는 요즘 철학자들 만나지 않아 이런 이야기 자신 있게 써놓으셨잖아요. 예예. 타 학문, 다른 세대, 그 다음에 다른 전공들과 좀 대화를 해서 그런 벽을 뛰어넘는 네네. 그런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써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대목은 19쪽입니다. 이 책은 내가 좋아하는 생각도구 모음집이다. 나는 이 생각도구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험난한 땅을 통과하여 의미, 마음, 자유의지에 대한 꽤 극단적인 시각에 이르도록 조심조심 인도할 것이다. 우선 모든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도구를 살펴본다. 이 중에는 친숙한 도구도 있고 별로 주목받거나 논의되지 않은 도구도 있다. 그 다음 매우 특수한 용도에 쓰는 도구를 소개할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라면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저자의 의도에 공감이 가서 읽어드렸습니다. 예,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 이 저자가 머리만에 쓴 문장이 어쩌면 이 책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서요. 네네.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네. 보 달봄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한 건데요. 맨손으로는 목공 일을 하기 힘들고 맨뇌로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 그렇죠. 망치나 못이나 톱이나 대패가 네네. 없으면 목공 일하기 어렵잖아요. 맨뇌로는 생각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가 알아서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는 걸로 다 됐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기는 직관 펌프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네.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놓은 수많은 도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도구들을 당신들을 활용을 해서 네. 인간의 지평, 이성의 지평, 합리성의 지평을 넓혀 나가자는 겁니다. 그게 철학하는 삶이고 인간에 대한 존중이고 네. 인간이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자기 증명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철학책이면서도 현대 인지과학, 뇌과학의 최신 네. 흐름들을 충분히 섭렵한 대단히 통섭의 의미가 있는 책입니다. 꼭 좀 권해드리고요. 네. 저희들이 저자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대니얼 데닛 방금 말씀드렸던 인지과학, 마음, 인지연구센터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쌓은 철학자고요. 이 번역자 정말 고생하셨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네. 더구나 이 책을 번역하시고 나서 직관 펌프 생각을 열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여신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뇌가 녹슬어 있고 생각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저 입장에서는 네.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이 녹을 닦아내고 네. 기름칠해서 돌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권해드립니다. 오늘 최재천의 신간 산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